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라니입니다. 저는 현재 그 마마무 솔라님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황금손 라니입니다. 오늘은 그 K-POP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좀 상큼한 과즙미가 뚝뚝 떨어지는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늘 매트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밝혀볼 텐데요. 입체적인 얼굴 표현을 위해서 얼굴 중앙부터 넓게 펴 발라주신 다음에 제품으로 두들려서 밀착력을 좀 높여볼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시는 것보다 조금 생각보다 조금을 여러 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아이돌 메이크업이다 보니 목이랑 톤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기 때문에 톤이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눈썹 결이 워낙 예쁘게 나 계셔가지고 저희 히든카드 팔레트 이색과 이색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음영만 일단 조금 해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저희 눈썹 결만 조금 살려주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르실 때 스킨에 이게 묻어버리게 되면 조금 지저분하게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눈썹에만 이렇게 좀 조심히 발라주시면 메이크업의 꽃인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제품은 멀티큐브 헬로 피치 색상인데요. 코랄 피치 느낌의 컬러로 되게 아이섀도우와 블러셔까지 한 번에 컴팩트하게 담겨있어서 제가 파우치템으로 항상 추천 많이 드리는 제품인데 아이섀도우를 구매하시면 어떤 컬러부터 써야 될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서가 이렇게 적혀있어서 누구나 쉽게 연출할 수 있어요. 텍스처가 매트한 아이섀도우부터 되게 펄 입자가 자잘하게 들어있는 섀도우랑 그리고 되게 쉬머리한 펄 섀도우까지 이렇게 있어서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되게 메이크업의 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블러셔인데 컬러를 블러셔를 뭐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아이섀도우와 맞춰서 되게 이것만 바르면 된다는 그런 되게 장점이 있어서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먼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1번 컬러로 베이스 음영감을 넣어볼게요. 가루날림 없이 발리기 때문에 손으로도 되게 쓱쓱 발라지거든요. 눈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넓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관자놀이 부분이 되게 좁아지면서 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답니다. 2번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동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아까 우리 발라준 색깔을 되게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동공 밑을 중심으로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이 조금 어두운 음영 컬러를 아이라인을 그려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눈, 아이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살짝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밑에 흥각돈 부분에도 살짝 컬러를 올려주면서 조금 더 깊이감 있고 그리고 입체적인 눈매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4번 포인트 컬러를 손으로 동공 윗부분에 눈 깜빡거릴 때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툭툭 올려서 영롱해 보이는 그런 눈매를. 아이돌 메이크업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글리터가 되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글리터 제품은 오늘 이 제품을 통해서 연출해 볼게요. 큰 입자의 글리터와 되게 중간 입자의 글리터가 섞여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고 제형 자체가 그냥 손으로 발라도 글리터가 떨어지지 않고 밀착력이 좋아서 굉장히 제가 잘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눈두덩이에는 그 손으로 그냥 이렇게 톡톡 바르셔도 되고 언더 부분은 소량을 발라줘야지 되게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인미에서 같이 나온 글리터 토핑 브러쉬를 이용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끝부분을 이용해서 글리터 하나씩을 동공 밑에 올려줄게요. 한 3개 정도
마지막으로 되게 K-POP 아이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교살을 그 쉬머 스틱 섀도우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텐데요. 이 애교살 연출을 해주면 중안부가 굉장히 짧아 보이면서 동안 룩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가볍고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이걸 한번 오늘 발라볼게요. 위에 오늘 저희 글리터 바른 위에 살짝 어머 너무 예쁘다. 네, 블랙 아이라인을 이용해서 되게 굉장히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편이라 오늘 한번 이걸로 점막을 채워볼게요. 이게 좀 젤 펜슬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면서 지속력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위에는 블랙 아이라이너를 썼기 때문에 블랙 마스카라를 써서 되게 또렷한 눈매를 더 강조해주고 언더에는 되게 상큼하지만 분위기 있는 룩을 연출해주기 위해서 밑에는 버건디 컬러를 이용해서 오늘 연출해볼게요. 같이 아까 썼던 멀티큐브에 있는 블러셔로 과준비를 조금 더해볼 건데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퍼트려줄 거예요. 이렇게 눈 위에 살짝 보시고 동공 가운데 좀 찍으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퍼트려준다는 느낌?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에 살짝 해주시고 남은 양을 이렇게 쓸어주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톤이 맞춰지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룩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컨투어 제품은 이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컨투어인데 부드럽게 잘 블렌딩이 되고 손쉽게 쓸 수 있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되게 이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콧대를 옆에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코가 조금 짧아 보이는 귀여운 상을 연출해주기 위해서 밑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눈가로 해주고 그냥 블렌딩을 튀기도록 해볼게요. 이 뒤에 있는 하이라이터 제품을 이용해서 콧대과 콧대를 그리고 이걸로 한번 얼굴 외곽도 한번 쑥 훑어볼게요. 처음에 베이스 발랐을 때 썼던 이 제품으로 한번 블렌딩 해보세요.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헤어라인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을 잘 블렌딩 시켜주시고 오늘 좀 상큼한 과즙미 위에 전체적으로 이 만다린 컬러를 발라주고 포인트로 이 2호 컬러를 중간에 톡톡톡 발라주면서 조금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발색력이 되게 좋으면서 지속력이 좋아서 마스크에 묻어남도 별로 없고 굉장히 되게 매트한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벨베티한 텍스처가 있어서 각질 같은 것도 굉장히 부각 안 시켜주어서 제가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퍼트려서 발라볼게요. 보통은 입술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살짝 오버해서 밑으로 이 컬러를 포인트 컬러를 아 하시고 가운데다가 조금 발라줄게요. 그라데이션 립 연출을 해보셨지만 조금 어려워서 조금 못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형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러셔로도 되게 연출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되게 상큼하고 되게 좀 가족을 드리고 못한 이런 룩을 연출해주실 수 있습니다. K-POP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미미 제품을 이용해서 손쉽게 K-POP 아이돌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은 라니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과 함께 이렇게 코랄스러운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 쓰지 않는 웜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색상 전체적으로 다 잘 어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구매하실 경우에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